안녕하세요, 불스입니다. 오늘은 식단 먹방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하루를 찍어봤습니다. 평일에는 늦어도 6시 전에는 일어나서 먼저 체중 체크를 합니다. 빨리 60kg대로 진입을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전날보다 체중이 늘어있으면 그날 하루 기분이 더럽습니다. 다음은 바디 체크를 바로 하는데 점점 쌉 멸치가 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이어트를 해보시면 압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거의 대부분은 지방이었다는 것을. 슬픈 건 여기서 한참 더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부에 피하지방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얼마나 가시만 남을지 참 기대되네요. 요새 제가 먹고 있는 오메가3와 멀티비타민입니다. 다이어트 때는 마이너스 칼로리로 가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이나 오메가3를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사 저하나 컨디션 저하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무지방 우유에 단백질 쉐이크를 한 잔 파먹습니다. 임팩트 웨이 스트로베리 크림 맛 완전 개꿀맛입니다. 이렇게 먹을 때도 있고 요새는 무지방 우유에 블루베리 100g을 타먹고 있습니다. 완전 공복에 아침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라도 먹고 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먹을 식단을 이렇게 챙깁니다. 전날 밤에 오늘 먹을 칼로리와 매크로를 계산해서 미리미리 다 생각해 놓는데 이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진짜 제대로 느끼는 거지만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출근길에 항상 보이는 빵집입니다. 김진한 제과점. 저기가 알고 보니까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한 식빵집이더라고요. 낮에 보면 항상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아예 관심도 없었는데 다이어트 시작하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저 식빵 꼭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유산소를 탑니다. 인클라인 경사 각을 놓고 40분에서 45분 정도 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유산소 말고 웨이트를 할 때도 있습니다. 유산소 솔직히 정말 하기 싫지만 지방을 태우려면 유산소만 한 게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샤워실을 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땀이 범벅이 된 채로 그냥 바로 출근을 합니다. 아, 찝찝해 죽겠네요. 출근한 다음 바로 아침 식사를 진행합니다. 이날은 다이어트 랩이라는 곳에서 주문한 도시락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연어 스테이크 도시락이고 구성은 이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월든팜스 0칼로리 렌치 소스 뿌려 먹습니다. 아침 8시 반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식단은 5분 컷 합니다. 거의 그냥 입속에다가 영양분을 때려 박는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다이어트랩 이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 대비 좀 양이 적어가지고 저는 다시는 좀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의류 쇼핑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전 업무를 보고 점심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오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배가 금방 고프더라고요. 요새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지 눈깔이 맛이 간 것 같네요. 오후 1시가 되면 두 번째 식단 진행합니다. 식단은 매번 다르고요. 그 하루 총 섭취량 칼로리만 맞춰서 먹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 아침에 뿌려 먹었던 월든팜스 0칼로리 렌치 소스입니다. 일반 렌치 소스에 비해서 당연히 맛은 떨어지지만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벨라 양념치킨 소스 100g당 34칼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밥에다가 닭가슴살을 올려서 뿌려 먹으면 그냥 치밥이 따로 없습니다. 자, 요거는 세 번째 식단입니다. 보통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먹고요. 아몬드는 10개, 밥 위에다가 저렇게 아까 그 양념치킨 소스 살짝 뿌립니다. 업무 시간에 갑자기 밥을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5분 컷입니다. 아, 근데 너무 맛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밥을 한 10공기 먹고 싶어요. 자, 이제 퇴근을 하고 2차전 운동을 뛰러 갑니다. 퇴근하는 길에 저렇게 하늘에 예쁘게 무지개가 피어있길래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 인생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언젠가 저렇게 무지개가 활짝 필 날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너무 힘들어서 운동 가기 전에 길바닥에 앉아서 몬스터 한 잔 때리고 갑니다. 몬스터라도 마시면 그래도 허기짐이 달래집니다. 아, 이날은 하체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보통 웨이트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요즘에 확실히 기력도 딸리고 수행 능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하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 소모가 가장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에도 잘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쿼트와 같은 복합 관절 운동을 메인으로 두고 진행해 주시는 게 칼로리도 조금이라도 더 태울 수 있고 그리고 근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날은 헥스쿼트와 맨몸 스플릿 스쿼트를 묶어서 컴파운드로 진행했습니다. 헥스쿼트는 거의 뭐 지옥행 열차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량감보다는 적당한 무게로 볼륨을 높이고 쉬는 시간을 줄이고 두 가지 이상의 운동을 묶어서 진행하는 컴파운드 세트법과 같은 다양한 세트법을 활용해서 칼로리를 좀 더 태우고 심장 박동수를 올려서 유산소의 이점을 같이 가져가는 방향으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 먹방 채널인데 갑자기 운동 설명을 하고 앉아있네요. 다음은 레그 프레스도 같이 진행을 해줬고요. 무게는 너무 높지 않게
내장 끼고 적당한 무게로 횟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 정말 하체는 고통스럽습니다. 이날은 마지막 원레그 컬을 이용해서 대퇴 2두를 작사를 내줬습니다. 뒷다리와 엉덩이를 잘 단련하시는 게 스쿼트 중량을 높이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빨리 밥 먹고 싶다. 오늘 저녁은 이 단호박을 이용할 거고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피 대비 탄수화물 함량이랑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시에 많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고 단호박이랑 요즘에 제가 이제 매일 먹는 꽂혀있는 식단이 있는데 이 닭가슴살 소세지 야채 볶음 이 케찹이랑 하면은 이제 옛날에 그 군대나 이제 급식으로 먹던 그 뭐야 소세지 케찹 볶음? 약간 그런 비슷한 맛 나거든요. 그거랑 이제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먼저 단호박은 베이킹 소다를 활용해서 깨끗이 세척을 해줍니다. 단호박이 칼로리도 낮고 맛도 좋고 다 좋은데 좀 손이 많이 갑니다. 이 상태로 그냥 자르시려고 하면 잘 안 잘리거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려주고 자르시면 이렇게 잘립니다. 힘을 좀 줘야 되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자르셨으면 이렇게 안쪽에 있는 씨를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굉장히 귀찮습니다. 요즘에는 씨 중에 그 다 손질되어 있는 냉동 단호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냉동실에 닭가슴살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직접 손질해 먹습니다. 단호박 400g 먹을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지퍼백에 잘 보관을 해주시고요. 먹을 단호박은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면 됩니다. 6분 이상은 돌려야 껍질까지 다 익어서 식감이 더 좋더라고요. 다음은 채소들을 준비해 줍니다. 오일 스프레이 써주시고요. 채소들은 중불에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아, 색감이 아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요즘 먹고 있는 인메이트 닭가슴살 소세지입니다. 이게 성분이 좋더라고요. 넣고 적당히 볶아주시다가 굴소스를 한 스푼 넣고 스테비아를 좀 뿌려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인즈 리듀스 케첩 그리고 센 불에서 볶아주도록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탄긋하게 볶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와.